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농장에서 데모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데모라는 게뭐 우리 농장, 저 다산성고도는 아니더라도 일반 농장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 농장에서도 데모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예, 요 덴마크에서 제가 찍었던 현황판에 보면 데모로 쓰고 있는 그 모든 현황판에 이렇게 AM이라고 써 있거든요. 요 AM이 이제 덴마크 말로 이제 아모사우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대리모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대리모로 쓰고 있는 모돈이다라고 현황판에 적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모돈이의 그 전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산차에서 이 모돈은 이유를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 새끼를 이유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은 대리모로 썼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젖이 좋은 모돈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리모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를 하고, 이런 전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산차에서도 AM, 데모라고 이제 기록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데모는 좋은 모돈, 유량이 풍부하고 정말 포효를 잘하는 모돈이 데모가 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대리모로 쓰고 있는 모돈들 현황판에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글자가 뭔지 아세요? 다들 아시는데 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도태 예정돈. 예, 도태 예정돈 또는 도태를 해야 되는데 휴약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농장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후 예정 모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로 많이 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많은 다산성 모돈이 낳는 새끼들을 케어해가지고 이후까지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대리모를 자꾸 쓰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장에서 대표님하고 농장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온 건데, 그 농장장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번 주그 그룹 중에 데모 한복을 더 만들어야 돼요. 저 뺏긴 애들이 너무 이제 슬슬 보이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젖을 못 먹어서 애들 배가 홀쭉해지려고 시작하는 애들이 보이니까 얘네들을 빨리 모아가지고 한복을 대리모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농장장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늦으면 회복이 안 되니까 기미가 보일 때 빨리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농장장님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또 이제 와, 이거 또 한복을 데모로 쓰면 좋은 모돈을 갖다 붙이면 이제 이후할 모돈 한 마리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해가지고 교배를 들어가야 될 모돈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도태할 모돈을 좀 붙이면 안 될까요? 또 만들면 교배 복수가 모자랄 것 같은데 하니까 농장장님이 아, 얘네들은 젖이 지금 저잘못 먹는 애들이라 진짜 좋은 모돈을 갖다가 붙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대표님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라고 이제 수긍을 하는. 그러니까 요렇게 데모를 선정을 할 때, 예, 정말 이제 그더 이상은 그 도태 모돈 아니면 문제가 있는 모돈들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예, 제대로 된 모돈들을 가지고 이제 대리모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제도 그저 월요일 날도 루이스 수의사님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양자 관리를 할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양자를 데모를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얘는 문제가 될것 같아라는 시점에서 빨리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모를 만들어줘야지.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데리모들 보면 진짜 애들 등골이 확 이제 저서 있고 배에 이제 홀쭉하고, 야, 얘네들 이유해가지고 살수 있겠어 한 애들을 에휴 뭐 죽기 전에 모든 젖이나 좀더 먹여보자라는 심정으로 대리모를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리로는 절대로 다산성 모돈을 들여와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이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모의 자격 그래가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 전산차에서 데모를 썼던 경험이 있는 모돈들을 이제 데모로 활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모돈도 마찬가지로 1산차에서도 데모를 했고, 3산차에서도 데모를 했고, 4산차에서도 데모로 활용 이제 선정이 될 예정인 모돈이다라는 거를 이제 요 현황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모돈도 보면은 1산차에서 대리모를 한 번을 했고, 3산차에서도 자기 새끼 이유하고 대리모를 두 번을 하고요. 예. 근데 이 나중에 자료를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모돈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날 분만을 해가지고 10월 7일 날 마지막 이유를 했거든요. 삼산차에서. 이게 60일 포유를 한 거예요. 예. 근데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10월 7일 날 이유를 하고 10월 26일 날 다음 교배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분만사에서 발정이 와서 얘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 바로 교배가 안 들어가고 다음 발정에서 교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들의 모돈들 분만 날짜, 그 다음에 데모를 쓰고 마지막 이유 날짜하고, 그 다음 재기 발정일을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재기 발정이 와서 교배가 들어가는 경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 보면, 예, 분명히 얘네들의 양자 관리에는, 예, 우리가 그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렇게 양자를
오래, 그러니까 대외리 이모를 오래 하면, 포유를 오래 하면 모논들 체형이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모논들 체형이 망가지면 다음 이후하고 나서 발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양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돈들의 사이즈를 가지고 모논들의 체형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4주째 포유를 하고 있는 큰 자돈들을 그렇게 40일, 50일씩 계속 모돈한테 달아놓는다면 분명히 버텨낼 수 있는 모돈들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3주 정도 이제 포유를 하고 있는 모돈들의 새끼를 떼고 다시 이제 일주일, 4일에서 한 7일 정도 된 자돈들이 와서 포유를 하고 또 다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포유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4일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태어난 지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된 자돈들이 와서 포유를 하고 해서 작은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모돈들을 젖을 이제 포유를 하니까 그 새끼들이 요구하는 유량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과하지가 않아서 모돈의 체형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후하고 나서 이제 발정이 오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한 이제 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리모를 붙여놓고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이제 농장에 가서 요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대모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좋은 모돈을 골라서 새끼들을 이제 옮겨가지고 복을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정해서 자돈을 이동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 모돈이 새로 들어온 새끼들을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대모 선정, 대모 관리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농장에서 보면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저 새끼들이 엄마가 이 모돈이 새끼들을 잘 허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모돈은 젖을 계속 안 주려고 이제 웅크리고 있고 그러면서 모돈은 젖이 뭉치고 젖이 붉고 그 다음에 통증이 오니까 더 포유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새끼들은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 포유를 허용하지 않는 모돈을 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포유를 허용하게끔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결국에는 대모 선정 관리의 마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